할렐루야. 1월 10일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89절에서 9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헐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우고자 하나님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은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함께 가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바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손님, 형제자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늘 항상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항상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또 저희의 목이 또 곧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희생함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는 주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드리고 이 시간 저희 마음 문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며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또 드리는 이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거룩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잘 아는 주님의 비유의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그들은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라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에 표를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먼저 씨앗으로 심어져야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기신 후에 마태복음 4장서부터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그러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행동이나 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pursue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된다는 그러한 비유적인 그러한 말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배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주님께서는 18절서부터 24절 말씀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있는 자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강팍하니까 이것은 마음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의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것이 그냥 귀로만 듣고 귀로만 흘러보내는 것이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그 비유입니다. 또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이 있어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얇은 마음. 첫 번째는 강팍한 마음, 두 번째는 얇은 마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은혜롭다라고 즐겁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저 이웃을 사랑하라. 아,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때, 그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얕은 마음, 이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를 또 그러한 그 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뿌리,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진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그 가시떨기의 장소, 그 주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죠. 이러한 마음은 혼잡한 마음이에요. 너무 그냥 꽉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혼잡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나의 세상, 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 계속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것이 바로 이 혼잡한 마음, crowded heart의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믿음을 시작, 이제 말씀을 이제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점점 변하는 것은 그러한 그 모습을 바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 이 땅은 열매 맺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할 때 곧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영양분을 이제 열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이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좋은 땅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8절까지는 못 가요. 좋은 땅까지는 제가 못 갑니다. 항상 아, 나 이 땅이야. 나는 길가에 떨어진 땅이다. 아, 나도 돌밭이다, 아직까지. 아, 나도 가시떨기에 있는 그러한 땅이다. 하고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좋은 땅에, 그 이 땅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도 포커스가 땅에 대한 포커스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더 뒷걸음을 좀 쳐서 그 빅 픽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그 목적이 뭐냐? 더 큰 그림을 볼 때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모든 삶의 목표이고 또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접할 때 아, 참 저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럽고 그런 적이 더 많죠. 아, 좋은 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타이틀을 한번 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 verse에. 근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어 그 타이틀을 보면은 Parable of the Sower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개역개정 그 타이틀을 보면은 뭐라고 보이냐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포커스가 뭐예요? 땅. 포커스가 또 있어요. 땅이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해요. 개역 개정은 성경에 그 영어 그 성경 버전을 여러 가지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은 다 parable of the sower,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포커스는 메인 포커스가 누구예요? 메인 캐릭터는 누구예요? sower이래요.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포커스가 어디로 가요?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어디로 가요? 땅이에요. 땅. 네 가지 땅. 물론 주님께서도 이 네 가지 땅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주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18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제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지만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Here then the parable of the sower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번역이 조금 틀리잖아요. Here then the parable of the sower. 그러면 들으라.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셨지만은 주님의 삶에 보면은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큰 그림은 우리의 삶의 큰 그림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이제는 나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신다. 하나님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또 얘기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포커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볼 때 순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포커스를 땅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포커스,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Let's begin there.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이거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캐릭터, 인물들이 누구예요? Sower,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누구예요? 씨예요, 씨. Seed. 씨앗은 누구를 가리켜요? 주님입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하나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씨앗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땅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땅입니다. 네 가지의 땅. 그것은 누구의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누구? 하나님. 씨 뿌리는 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Simple, 아주 간단한 스토리예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또 돌밭에 뿌려졌어요. 왜 뿌려졌나요? 가시떨기에 또 뿌려졌어요. 왜? 아니 그냥 좋은 땅만 뿌리면 되는데 왜? 길가에서 떨어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채소밭을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채소밭을 기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땅을 준비하죠. 그냥 돌을 다 치우고 그 땅을 이제 거름을 다 주고 이제 돌밭을 이제 그 돌밭이 아니라 그 채소밭을 딱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를 해요? 지금 씨앗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고를 만들고 또 조그맣게 이제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이제 파죠. 거기 안에 씨를 넣어야 되니까 배추씨, 뭐 깻잎씨, 호박씨, 뭐 고추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씨앗을 줘요. 씨앗을 줍니다. 봉지에 보면은 씨앗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넣으라고. 그 만든 구멍에다가 씨앗을 하나만 넣어라.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씨앗을 다른 데 놓지 말고 거기만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귀하대요. 그 씨앗이. 이게 보면은 프레드 마이어에서 3불 99전에서 샀어요. 한 수백이 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귀하대요. 그래서 저 하나 넣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안 보일 때 그냥 던집니다. 들어가겠지. 구멍에.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두셨어요. Why? 왜 두셨을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저는 너무 강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도 안 하고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저도 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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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시떨기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주님을 보내세요. 주님의 사랑을 보내십니다. 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만 찾아가지고 아,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아, 너 내가 너를 너한테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쫓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던주세요.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 뿌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는 나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낙심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 것이죠. 시편 시편 5장 12절 말씀에 사랑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방패. 사랑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씨를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베어 싸세요. 이사야서 27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 삼으리라. 아멘. 여기서 찔레와 가시 덩굴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면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가시
그러한 나무들이 우리를 어떻게 목조한다 그러죠?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길가에 이 씨를 뿌리고 또 왜 이 돌밭에 씨를 뿌리고 왜 이 가시나무에 씨를 뿌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씨앗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길가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 그 나무를, 가시 덩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서 이 씨 주님을 길가에 버리셨습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돌밭에 버리셨습니다. 돌밭을 믿는 것이 아니죠. 돌밭이 좋은 땅으로 빨리 변해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님을 믿은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러한 곳에 우리 삶에 우리 강팍한 일이 마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쉽게 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계속 던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씨.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씨,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있을까요? 씨앗은 씨앗이 할 일은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만이에요. 그렇죠?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던진 장소에 관계없이 최대한으로 자기 역할은 열매를 맺는 역할이에요. 씨앗의 목적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목적입니다. 씨는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뜻 안에 서 있어요. 제 손에 있는 그 씨앗은 내가 던지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뿌리신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그 보좌의 자리에서 죄 많은 세상으로 뿌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보좌의 그 권능 위엄의 자리에서 들려서 아기 인간으로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떨어뜨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을 했죠. 왜? 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땅. 근데 이 땅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보기 원해요. 여기에 그 마태복음 13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 24장서부터 30절 말씀에 이 비유를 보면은 어떠한 비유가 있냐면, 천국에 좋은 씨를 이제 또 누가 뿌립니다. 이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죠.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지금 다른 이 가라지 씨가, 가라지가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이 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놔두라고. 그 가라지를 뽑을 때, 좋은 그 곡식을 그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둘 다 자라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그때 나눈다고 그러한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그 비유는 어떠한 비유예요? 그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씨는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땅은 우리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가라지의 비유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둘 다 두 가지 다 비유가 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37절과 38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해요. 자,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37절, 38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고,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 씨가 예수님, 땅이 우리. 근데 이 두 번째 이 비유에는 여기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씨는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땅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씨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가셨어요. 가시면서 대계명을 주셨어요. 대계명. 우리한테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 계속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씨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씨라고 이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약해. 집에서도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밭에 있습니다. 시련과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왜? 시작한 이가 주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시나무에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땅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씨앗이 되는 겁니다. 아멘. 씨앗이에요. 근데 씨 뿌리는 자는 이제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땅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자, 여러분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가고 싶죠? 아멘. 좋은 삶에 가고 싶잖아요. 좋은 관계 안에 있고, 좋은 가정 안에 있고, 좋은 직장 안에 있고, 정말로 정말 그냥 좋은 good place.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어디다 떨어뜨리겠어요? 혹시 길가에 떨어뜨릴까요? Oh no. 주님, 길가는 아닙니다. 진진 아닙니다. 강팍한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세상의 유혹과 저는 싸우기 싫습니다. 주님, 좋은 교회, 좋은 관계,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요. 자, 웃음만 나오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시떨기에 떨어진 우리를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 거기에 있어야 된다. 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길가에 떨어졌습니까? 죽으십시오. 아멘. 돌밭에 떨어졌어요? 죽으세요. 가시나무에 떨어졌습니까? 죽으세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그 강팍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돌밭,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해요? 옥토로 변해요.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추구를, 삶의 목표를 변화하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또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응해야 되는 것인지, 적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떨어뜨린 좋은 씨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저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 학교가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할렐루야.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격주로 우리가 제자 학교를 드립니다. 10번인데 우리가 두 번 벌써 했기 때문에 8번을 남겨두고 우리가 이 제자 학교를 하겠습니다. 그 각 순원, 그 순원 순장님들은 좀 수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순원들을 연락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스케줄을 저희가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거를 또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제자 학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남은 참석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인 주소로 우리가 계속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뭐 빨리 이러한 그 주소록이 이렇게 딱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순장님들이 좀 수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I miss you. Bye.